거기 저쭉 읽어보면은 뭐 혈장이 어떻고 안산이 어떻고 나올 거예요. 이 풍수 용어는 좀 알아요? 좌청룡 우백호 설명을 해야 되나? 이거는 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얘기니까, 이렇게 높은 그 산이 있잖아요. 이렇게 산이 있는데 막, 이걸 갖다가 세산 그래, 세산.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줄기를 타고 와서, 이렇게 와가지고, 예, 많이 순화가 된 지점이 있어요. 요게 이제 이게 세산이라면은 이거 세산 이걸 형산 그래 형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좌청룡 우백호라 그래가지고 산이 또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. 이걸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경복궁 터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그 혈자리로 본다면, 그 뭐, 북한산이 있고, 인왕, 저기도 남산이 있고 그래요. 그걸 갖다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. 이 용어를 어차피 설명할 때 이 개념은 알아야 돼요. 내가 여기 앉아야 되니까, 여기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좌촉. 이게 좌측이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서 좌측. 네? 내가 이 땅에 묻힌다면 이게 좌측에 있는 산, 좌청룡, 이쪽에 있는 게 우백호.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쪽 청룡 같은 경우에는 꿀통꿀통 해가지고 굉장히 막그 남자다워야 돼. 이쪽이 이제 남자를 의미해, 남자. 산소를 쓸 때, 이쪽 좌청룡 쪽에 이제 잘그 좋은 산이 있으면 남자들이 잘돼 남자들이.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산이 너무 높잖아요. 그럼 여자들이 잘 되고 남자들이 또 죽어. 죽는다는 건잘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지금 경복궁 터를 중심으로 보면은 무슨 산 옆에 그 나지막한 산이 무슨 산이죠 그게? 낙산이요? 낙산. 그쪽이 우청룡 좌청룡이에요. 그리고 여기 이쪽이 북한산인가? 저기 좌저 우측으로 있는 게 하여간 그 산이 300m인가 되고, 이 낙산이 하여간 100m가 채안 돼. 100m가 좀 넘나 그래. 그래가지고, 장손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왕조가 시끄러웠다 그래요. 그 원인 이렇게 찾아요.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그 산, 그 남산을 갖다가 안산으로 봐요, 안산. 안산이라는 건 뭐냐면, 이렇게 일반 양반가에 가면은 요만큼 봉우리 같은 거 만들어요, 이렇게 앞에. 그게 뭐냐면 손님을 맞는 하나의 책상 같은 거로 봐요. 그리고 이제 이 앞에도 좀 높이 있는 이 산, 이걸 갖다가 전주작 후현무. 이렇게 되고, 여기에서 이제 그 혈자리가 되는 거거든요. 혈자리가 여기 있다면은. 이 혈자리가 되는데, 여기에서 이 세산이 안 보여야 돼. 이게 만약에 보이면은, 흉하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, 만약에 보이게 되면 여기다 나무를 심어. 그래가지고, 불견 처리한다, 불견. 보이지 않게. 그래서,
여기에도 보면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올 텐데, 요 자리가 이제 강한 기운이 쭉 이어지다가 부드럽게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혈자리가 맺힌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. 요건 풍수에서 기본적인 저 용어예요, 용어. 요게 이제 명당터가 되는 거예요. 지금 그 왕릉터나 일반 양반가나 이 보면은 이런 논리도 전부 잡아요. 만약에 내가 공장을 짓고자 한다, 공장을 짓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. 만약에 저 나대지 같은 데 잡는다면은 세산이 어디 있나, 그 다음에 형산이 어딘가 봐가지고 이 혈자리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안산이 어떻고 이거 잡는 거죠. 저 아파트 같은 데, 요즘엔 아파트 같은 데를 뭘로 보냐는 걸 산으로 봐야 산. 그래서 그것도 자청류 500호 따질 수 있어, 그것도. 예, 여기 혈자, 여기 묻힌 혈자리라는 거. 여기에서 이제 하다 보면 혈지, 조산, 그 다음에 안산, 요런 게 이제 설명이 나갈 거예요. 옛날에는 하여간 이 6효 가지고 설명을 다 했다 이거예요. 혈자리에 바위가 많, 저기 저 잡석이 많네, 풀이 많네, 나무가 많네, 이런 식으로 오행적으로 목이 있으면은 목이 많으면 나무가 많구만. 응? 그리고 이제 금으로 돼 있으면 신이나 유 이렇게 금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는 바위가 많아서 좀 험악하겠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. 자, 묘지 이장점을 쳤는데 산지박이 나왔어요. 이거 이런 불견 처리하는 거는 저기 저 서원 같은 데 가고 막 그러면은 왜막 바위 같은 거 흘러내리고 그런 데 있잖아요. 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려버려요.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, 하여간 옛날에 우리나라 사대부의 똑똑한 신숙주라든가 정조대왕이라든가 뭐 풍수의 대가들이었다더라고.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풍수 무시하면 안 돼요. 산지박이 나오는데, 산지박의 무동, 본톨미 미사묘, 간토병진진호신, 숫자인. 거기에서 보면 세오자리를 혈지라 그러죠, 혈지. 여기가 묻히는 자리예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응요하고 세요하고 사이에 있는 거, 이게 이제 묘지를 쓸 자리예요. 요 터. 그 다음에 여기가 조산. 조산이라는 건 아까, 아이고, 조산 설명을 아까 안 했구나. 자청룡 509 전유자 후연무 있잖아요. 아이고, 이렇게 커요. 자청룡 509 전유작인데 여기 안산이 있고, 여기에 보면 또막이 조산들이 있어요. 이 산이 또 멀리 보이는 산들이 있잖아요, 이게. 이렇게 멀리 있는 산들이 있거든요. 이걸 조산이라 그래요. 이 혈지 몇 자리에서 가장 그 옆에 있는 이게 자청룡 500호가 되고, 멀리 있는 산들은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나를 향해서 조아린다, 머리를.
그래가지고 조산이라 그래요. 조산. 옛날에 이걸 왜 산이라 그랬냐면은 저기 저 뭐야 모래 가지고 막그저 선생이 가르치고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서 모래사짤 써가지고서 뭐라더라 이게 용어 생각이 안 나요. 조신사, 아 조신사 막 이런 식으로 모래사자 들어가가지고 쓰는 용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조산, 요터, 그다음에 혈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고 혈지, 그다음에 여기 안산. 이 조산이라는 건 이거예요. 여기 안산. 자, 그래서 이게 무동이라는 것은 뭐 변화가 없다,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. 에, 본궤는 일진 자와 자손 자가 태요에 임하였고 월건 신금이 생하여 큰 물이 있거나 장류수가 있어 그 혈자리를 우로 둘러싸서 청룡호수지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혈자리가 에, 백호가 임하여 묘목하여 일진 자수의 생기를 받아 인목 재는 왕할 뿐 아무 장애가 없고 응이 조산이 되어 사화로 새 극하니 조산이 눌리어 불고함이요. 아유 말이 막 그러네. 뭔 이게 말인가요? 뭐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. 하여간 이게 저 사가 조산이 되는데 예, 조산이 뭐냐면 나한테 눌린다 이거예요. 내가 오히려 극하는 거죠, 조산을. 그러니까 내가 묻히는 그이 자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강하고. 그러니까 신월의 무자일이잖아요? 그러니까 이 혈자리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자리다. 그리고 물이, 자수가 있으니 물이 주위를 감싸고 흐른다 이런 거예요. 이게 만약에 자가 아니라 그 신이나 유로 돼 있잖아요. 거기에 막 바위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. 만약에 목 인인 인목 인목이나 묘목으로 돼 있으면은 나무가 이제 울창하게 있겠다. 이런 식으로 봐요. 그다음에 에 안산이 오효 아저 세전 1위가 이 안산인데, 안산이 사화. 오효의 세가, 아, 그, 자수를 극하여 안산이 우뚝 솟아 있다. 이거.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저 안산을 갖다가 제압할 정도가 되니까 안산이 잘생겼다 이거예요. 우뚝 솟았다는 게. 예, 뭐냐면은, 손님을 맞을, 네, 우리가 옛날 양반가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. 안산이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, 이만한 그 동상 같은 걸 만들어요. 저 풍우리. 아, 뭐라 그래, 그, 이 대문 앞에 한 10m나 5m 정도에다가 이렇게 저 흙을 싸가지고, 바로 이못 들어오게 만든, 저, 막는 그, 저기 동상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내가 제압할 만하니까 이상적으로 생겼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.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네.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겼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선생님 말씀대로 다 그러하며 장을 지냈는데 에, 그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아, 이자가, 그러니까 이자라는 건두 아들이죠? 두 아들이 모두 등과하였다 이거예요. 벼슬을 저기 저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다 이거지. 여기에 보면 이게 새 자손이 되는 거죠, 자손.
자돈이니까 자돈이 잘 풀린다는 의미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채효의 자가이 저 임하고, 그러면은, 자식이 잘 풀리는 거고, 만약에 형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? 그럼 다 깨지고 그렇죠. 떠나만 지나는 거예요. 예, 그렇죠. 형제가 잘 되는 거니까 형제로 인해서 내 귀가 빨려나가는 거고. 관이 임하면 뭐예요? 괜히 그냥 이거저거 머리 아픈 일 생기는 거지, 묫자리 써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서도 채효가 임하는 게 좋은 거예요. 아니, 묘지 같은 거에서 아동이 임하는 게 좋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요 저기 묘터가 되고 혈자리가 되고 이 혈자리는 큰그 묘터 외에 묘터를 포함한 넓은 그 주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묘지점에서 좌혈은 청룡으로 보고 우혈은 백호로 본다. 네?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청룡백호가 이제 나눠지는 건데 육합을 득하면 좋고 육충을 얻으면 흉하다. 그 다음에 합처의 봉충을 만나면 처음에 좋고 나중에 나빠지는 것. 만약에 육합 변해가지고 육충으로 바뀌면 이제 안 좋아지는 것. 그 다음에 보금깨가 나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. 반음깨를 만나면은 반복지상이 된다. 반음깨 만나면 어떻게 돼? 묫자리 썼다가 다시 옮기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. 그 묫자리 쓰면 안 된다는 거지, 이제. 충중봉합을 만나면 처음에는 흉하나 후에는 편안함이 된다. 동하여 극하는 자가 있으면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고, 세요가 발동하면 자리를 또 옮긴다. 세요가 발동하면 자리를 또 옮긴다. 자리를 찾고자 하면 세요로 그 위치를 찾고, 일효와 상효로 나누어 산의 높이를 보고, 세효에 금이 임하면 돌무더기, 또 근처에 화가 많으면 꽃이 피어 있는 곳, 불탄 자리, 토가 많으면 흙이 많은 자리, 수가 많으면 우물 근처, 그 다음에 물줄기 근처에 혈자리가 있는 것이다. 목이 임하면 수풀이 우거진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 묘지이장 때문에 많이 저 상담을 한다면 이거 알아야 되지. 아예 풍수를 배워버리겠지, 이제. 예? 근데 여하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옛날에 봤다는 거.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. 아유, 공부해야 돼.